빠가슈 여긴 나무랄 데가 없네. 납작해질 리 없는 콧대와 함께 채운 듯해 훨씬 더 웅장하게 되는 저 소리. 귀찮아서 도리도리 말이 너무 많아 자꾸 나서지 좀 말아. Why you mad? Why you sad? Why you tick tick tick? I don't bend you already calling me machine 척들이 양치 back it 조차도 따라오지 못해 여기는 팬들 들어봐 질투가 전부 한쪽으로 치워놓고 버려. Here they come 아픈 머리에 뜨거운 네가 돌아온 몸에 던져 소문나 군대를 모임에 쏟아지는 눈빛은 진짜 우리 이현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좀 더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우리 이현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렇게 귀여운 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막내가 그쵸? 우리 이현이 막내가 사실 약간 가끔씩 그런 귀여움 받거나 그런 약간 그런 거 좀 안 좋아할 때도 많거든요. 약간 이제 본인은 좀 그런 성숙한 어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해도 이렇게 귀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테이 인정? 스테이도 인정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역시 이또아. 아, 그러니까 근데 귀여운 걸 어떻게 인정이에요? 인정. 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우리 릭스도 닭발 하나 빠졌어. 아, 어떻게 이건 또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거 마지막에. 약간 레고 느낌. 예. 발도 조립할 수 있는 우리 용복이. 예. 우리 이행이 또 머리에 조립이 가능한 거고. 옆에 또 이제 뭐라 할 것 같은 우리 악마 토끼. 아, 역시. 아, 수민이도 보고 있었구나. 아, 되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진짜 현진이는 진짜 진이래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새도 그 뭐냐.
약간 동물 영상, 약간 애완동물 영상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약간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뭐냐, 족제비나, 이제 그런 영상 많이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현진아 진짜 똑같이 생긴 게, 네, 진짜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방금 본 영상은, 우리 Stray Kids의 소리꾼, 스키즈 버전 퍼포먼스 비디오였습니다. 아. 역시 우리 스키즈 친구들이 예 아주 그냥 그 완전 멋지게 각 잡고 표정도 완전 강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고 예, 색다른 모습들인 것 같아서 예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우리 스키즈 너무 너무 귀여운 걸로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영상은 또 이 영상입니다.